요즘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방송인들을 모아 UDT의 훈련 과정을 체험하는 내용의 콘텐츠인데요. 2020년 7월에 1기가 공개된 후 엄청난 파급력과 함께 현재 2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짜 사나이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끔에 따라 이 안에서 벌어지는 훈련 과정 또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훈련의 과정들이 UDT의 훈련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최근 어느 때보다 UDT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UDT는 해군 특수전 전단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1995년 창설된 수중 폭파대인 언더워터 데몰리션 팀을 줄여 UDT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UDT는 본대가 상륙하기 전 해안에 침투해 적의 기뢰와 수중 장애물, 레이더 등을 제거하고 각종 정보들을 취득해 이를 본대로 알리는 역할을 주요하게 수행 중인 부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UDT의 첫 시작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6.25 전쟁 시절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당시까지 정찰정보대를 맡고 있던 미군의 정찰정보대가 해체되고 한국해군의 정찰정보대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한국함대정보국은 1952년 11월 미 해군 특수전부대 UDT 양성 과정인 B6 과정에 당시 김성건 중위를 참가시키게 되는데요. 미국으로 간 김중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11명의 군인들이 1953년과 1954년 2년에 걸쳐 UDT 양성 과정에 보내졌고 이후 대한민국 UDT가 창설되게 됩니다. 당시에 UDT 교육을 받으러 갔던 창설 멤버 중 한 명인 한학준 씨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6.25 전쟁이 바로 끝났기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궁핍한 시기였다. 나는 당시에 동료 4명과 인천항에서 UDT 교육을 받으러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는데 약 40일이 걸렸다. 처음 가서 훈련을 받을 때 많이 울었었다. 고향 생각도 나고 훈련 과정도 너무나 힘이 들었었기 때문이다. 당시 다른 나라에서 UDT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은 그다지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미국은 당시 이러한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955년 11월 미국에서의 UDT 과정을 이수한 교관 7명과 기초과정 1차 수료자 25명 등의 편성 인원으로 한국의 UDT가 꾸려지게 됩니다. 처음 창설 당시 지원 자격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었는데요. 신체 건강한 해군 장병이면 지원이 가능했고 수료 후에는 특별 대우와 함께 미국 유학 기회 보장, 파격적인 부식을 제공한다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쟁 직후 시절이라 이 중에서는 특히 파격적인 부식에 대한 특혜가 지원자들에게는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UDT에서 제시한 조건은 팔굽혀펴기, 달리기, 수영 및 자명 테스트였고 이를 통해 최종 80명의 인원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68년 미국 내에서 UDT의 SEAL팀의 기능, 즉 육해공 전천후 타격 기능을 보강 중에 있었는데 이 당시 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갈 때 한국 유학생들의 모습이 미국 신문 기사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조광현 씨가 그중 하나였는데요. 그는 SEAL팀 교육을 받은 최초의 한국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당시의 훈련에 대해 지옥주 할 때가 정말 힘들었다. 나 말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물에도 잘 견디지 못하고 체력도 많이 약해 그중 내가 팀장이 되었다. 그런 팀원들을 데리고 지옥주 선착순 훈련이 시작됐는데 그때 너무 큰 고생을 했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떠올렸고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한국 유학생의 모습은 아무리 험난해도 UDT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타이틀의 기사로 미국의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UDT 과정은 미 해군의 BUD 과정의 한국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초창기 한국 UDT 간부들이 미국에서 위탁 교육을 받은 뒤 이러한 훈련 과정에 각종 혹독한 얼차려들을 한국 훈련 과정에 추가해 이것이 한국 UDT 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 턱걸이를 실시하여 정해진 개수를 채우지 못하면 철봉이에 매달려서 밥을 먹어야 한다던가 훈련 생도들의 대답은 예가 아닌 악으로 통일한다던가 밤에 묘지를 가서 사체와 관련된 엽기적인 극한 체험을 하는 등의 정신적인 훈련법 등이 추가가 된 것인데요. 사체의 경우 진짜 사람은 아니고 동물고기를 가지고 이를 속인 것이었는데 후에 이러한 극기 체험들은 사라져 지금의 훈련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BUD 과정을 수료한 가짜 사나이의 이근 대위는 미국 교육 과정과 한국 교육 과정의 강도는 육체적으로 비슷하나 한국 교육 과정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UDT 교육 과정은 원조격인 미국을 뛰어넘을 만큼 매우 혹독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미달자에 대해서도 일절의 관용 없이 바로 태교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생과사를 넘나드는 임무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UDT의 교육과정에서도 가장 악명 높다고 알려진 훈련이 있는데요. 바로 지옥주간과 생식주간입니다. 지옥주는 132시간, 약 5.5일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밤낮 없이 훈련을 강행하는 주간인데요. 이 지옥주 과정은 미 해군 UDT 교육과정에 있던 지옥주 과정을 그대로 한국에 도입한 것으로 UDT 훈련의 강도를 알리는 상징과도 같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옥주는 이름답게 온갖 혹독한 훈련들을 5일 내내 받게 되는데 이때 산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잠을 못 자고 몸도 씻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온갖 피부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정신병 증세까지 나오는 훈련생도 있을 정도로 그 과정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옥주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들다고 알려진 것이 바로 생식주인데요. 생식주는 5일간 무인도에 훈련생들을 집어넣고 어떠한 음식도 주지 않고 훈련을 시키는 주간으로 실제 UDT 훈련을 마친 생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옥주보다 생식주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단순히 굶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 교관들이 훈련생도 앞에서 삼겹살을 구워먹거나 하는 등의 극한의 상황까지 이들을 몰아넣기 때문에 지옥주보다 더 힘든 주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UDT의 수료율은 그 수치가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2010년에는 수료율이 20% 안팎이었고 2018년에 와서는 이전에 비해 조금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균 30-40%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탈락자 중 50%가 입소 3주 내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나머지 50%는 지옥주 주간에 탈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UDT 역사상 93%가 퇴교하는 기수도 있었다고 하니 그 훈련의 강도가 어떨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 그런 지옥같은 반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마침내 UDT 요원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발된 UDT는 가장 위험한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최정예 특수대원이 되어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현장에서 활약을 펼쳐오게 되었습니다. UDT 초기에는 주로 폭발물 처리 임무를 수행했으나 1976년 전천후 특수작전, 즉 실 임무를 부여받게 된 이후에는 해상 대테러 임무도 맡게 되며 그 범위 또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베트남전 파병이나 북방 한계선에서 각종 대북작전, 대테러 사건 등을 전담하게 되면서 현재의 UDT의 위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983년 부산 다대포 해안에 침투한 간첩선 탐색이나 1993년 서해 페리오 여객선 구조, 2002년 연평해전 후 357호정 인양시 폭발물 탐색, 1996년과 1998년 강릉과 속초 해안으로 침투한 북한 잠수함 내부 수색 작전 등이 UDT가 수행한 대표적인 작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1년 1월에 아덴만 여명 작전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의 한국 UDT의 위상을 떨치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에 국제사회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우리나라의 3호 주얼리호를 구출하기 위해 한국의 UDT가 출동했고 작전 5시간 만에 선원 21명 전원과 선박을 온전히 구출하는 성과를 이뤄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인질구조 작전을 완벽히 펼친 한국 UDT의 활약은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10명 남짓한 인원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UDT는 이렇게 이제 세계에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부대가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오늘도 국가를 위해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한 작전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이러한 분들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호령하는 대한민국의 자랑 UDT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